야, 너거 어제 봤나? 김국진의 스타다 키워. 내가 보낸 고민형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아이가. 터니 오빠 야가 방에 곱게 모셔놨더라. 야, 뽀뽀됐대. 맞나? 그게 니키가? 진짜가? 엄마야, 니 역사를 좋겠다. 세상에 고민 한 마리가 똑같은 건 수백만이 될 긴데. 내 니 같은 가시나들 보라고 가슴팍에다 십자수로 이름을 확 박아놨다 아이가. TNHSW. 그럼 토니 오빠야가 인자니 알겠네. 부산 팬하면 승시원, 승시원하면 부산 팬이네. 아, 네가 짱이다 짱. 맞나? 내가 그 십자수 뜬다고 얼마나 욕받는지 아나. 열흘 동안 야자 띵가가면서 가로등 특별한 싹 다 환타 만든 기다. 네 녹화는 떴나? 내 녹화 단디에 났다. 내대선성 가보로 물려줄 기다. 네가 아까 아들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안 봐도 뻔하다. 난리 났겠네. 축가? 아니다. 축가? 됐다. 좀 물래? 아, 좀 정상적으로 좀 묻자. 또 왔다면서 하는데. 공모야 닦아내가 신아야. 아, 맞다. 윤현재, 니 오늘 녹화 좀 해라. 뭐를? 오늘 별은 내가 쓸 마지막이다. 니가 직접 봐라. 아, 오늘 별방 공개 방송에 H.O.T 나온단 말이야. 그거 니가 직접 녹화하면 되겠네. 대구인데. 원숭이 보러 대구까지 간다고. 당연하지. 얘는 억수로 고민이다. 오늘 별은 내가 쓰면 강민 오빠라도 콘서트고, 별이 빛나는 밤에 강타 오빠라도 콘서트고. 아, 내 응해야지. 너 읍소 클린 나쁘네. 응? 안 재우기도 봐야 되고 안 치료해도 봐야 되고. 세상에서 제일 큰일 났어. 나 좀! 내는 안 재우기보다 차인표가 더 걔한텐데. 니도 그거구나. 어? 응. 최인실이 얼마나 귀여운데. 아유, 코트 떼뽀라. 니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건 아나? 내는 아버지 없다. 원숭이 새끼가 그래줬나? 시끄럽다. 야, 니도 연재 좀 그만 부리자. 너가 엄마한테 시키는 거 아니면 예약 녹화하면 되잖아. 안 된다.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가요 톱텐 녹화하라고 시켰다가 뉴스만 녹화됐다 아이가. 네 야자는 어찌 할 낀데? 갑자기 방법이 있다. 아니, 생리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쌤은 생리를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그래요. 아, 생리하면 뭐가 막 자궁을 막 칼키고 그런다니까요. 아, 쌤은 생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가라. 무튼 니 녹화 똑바로 해라. 시작부터 해야 된다. 앞에 잘라 묶지 말고 똑띠 해라. 똑띠. 야야야,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걸리면 니들 단체 빠따다. 네. 저 선생 좀 재수없다 아이가? 가시아들 방에서는 맨날 눈웃음 침시러 우리한테만 주는다. 지가 잘생긴지 너무 알아요. 저 정도면 잘생겼지. 키도 크고. 가시아처럼 생긴 뭐가 잘생겼노? 마마, 너 그거 아나? 어? 저 선생이 완전 부산 전설이었다 하던데? 우리 혜미 제 선생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부산 최초로 학력고사 전국 1등 수학 경시대에서 금메달도 따다 하더라. 그것도 고 1대. 그때 당시 부산 바닥에서 저 선생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던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야, 부산 1등이면 뭐하노? 여기서 지금 선생 하는데 부산 1등이면 판검사나 의사 뭐네도 마법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소문에는 실력으로 부자라카던데.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공부는 억지로 잘했는데 집에 못 살아가 서울 못 갔다 하던데.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해라. 경고했다. 지가 잘생기지 너무 알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윤재야, 집에 가자.